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신촌 이대 앞에 가본 지가 저도 언젠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대 그러면은 뭐 특정 여자 학교를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젊은 혈기가 막 넘치면서 북적북적한 곳으로 이제 연상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대 앞도 불황을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10분의 1이나 장사가 될까 말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대 상권에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고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얼티즌이라는 곳인데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고 젊은 음악인들이 설 수 있는 무료 공연장이 있다고 하고요. 또 예술인들이 작업하는 공간도 있고 모임할 수 있는 카페도 있고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상인들이 상당히 반겨주셨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생생경제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이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경제가 만난 사람들. 나 홀로 걸어보는 이대 앞길 꼭 그 길 위에 바람만 어머니 때부터 올해 한 24년 됐고요. 제가 한 13년 했어요. 예, 여기 99년도에는 정말 발디딜 틈도 없었거든요. 왔다 갔다 사람들. 근데 한 5년 전? 그때부터 이제 재개발 들어간 것도 주위 재개발 들어가서 이제 동네가 없어진 것도 그렇고 상권 자체가 많이 좀 죽었어요. 사람 유동 인구도 많이 없어지고 크게 보면 경제 불황이 제일 크죠. 가정 경제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되고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쇼핑몰들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데 나와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또 그런 것도 영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대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대라는 건 스트릿 문화인데 다니면서 보고 눈으로 즐기고 입어보고 이렇게 체감하는 문화인데 저 건물이 하나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스트릿이 완전히 스트리트가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볼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상가 자체를 발전을 안 시키니까 저기 들어가 보시면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건물이 하나 뚱하니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대 끝났나 보다. 영향력이 많죠. 만약에 저기가 왕왕 돌아가고 손님들을 끌어들여서 맥하고 오면 그거 구심점으로 여기가 다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더 쇼핑몰이 들어올 거면 주위 상권에 정말 맞게끔 정확하게 계획 짜고서 들어와야 되는데. 야, 올해가 최악이야. 전기세도 못 내. 하루에 500만 원 팔던 게 지금 그러니까 한 달에 10일에 하루 장사해. 그것도 30, 20, 9일은 공쳐. 그러면 어느 정도야 경제가? 말도 안 나오고 한숨도 안 나오고 전기세도 못 내. 청가구 청가구 저 밑에 골목 완전히 다 죽었잖아. 하나도 없잖아. 점포가 1000개가 지금 100개야. 100개도 다 올겨울이면 없어져. 그러면 경제가 어느 정도야. 우리는 20대 30대 50이거든. 20대도 돈이 없고 30대도 없고 40대도 없고 50대도 없고 60대는 아예 없고 다 없어. 돈 있는 자는 정치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그 사람들 외에는 돈이 없어. 골목 상권이 살아야 서민이 살지. 대기업 백화점 살면은 서민이 살겠어요? 시작은 2007년도에 충무로에서 저희가 얼티즌 카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또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또 그런 활동을 하는 아지트로서의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청년 3명이 외기투 앞에서 충무로에서 얼티즌 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초부터 준비를 해서 이쪽 이대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 서울시 마을기업으로 이제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이나 마을에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저도 처음 이제 경험하는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다 뭐 생각하고 있고요. 거의 뭐 청년이 들어오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너무 환대를 해주셔서 약간 아이돌, 스타 뭐 이 정도거든요. 이 안에서 뭔가 새로운 또 자신의 진로나 이런 것도 한번 실험해볼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옛날부터 활기가 없으면 시장에 가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꼭 물건 사거나 이러는 것보다 그곳이 약간 시장이나 이런 상권이라는 이름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북적북적되는 이 이대 옷가게라든가 아니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 거리를 걷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여기서 이왕이면 가까운 데서 이것저것을 많이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게 여기서 정착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은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권리도 없고 이런 골목 같은 제일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는 있는데 이런 골목 같은 데는 권리도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권리가. 예, 얼티즌 여기 들어오기,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공사할 때 이제 여기 온다고 해서 왔는데 정말 슬럼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 그런 골목이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벌써 뭐 카페라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골목에서 뭐 벼룩시장이 열리고 그 다음에 좋은 콘서트들이 이 골목 곳곳에서 조그맣게지만 되게 그 아름답게 열리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름이 얼티즌 허브잖아요. 허브라는 게 이제 비어 있으니까 저희는 공간적인 허브를 만든 거고 그 공간에 있어 이제 그런 예술가 분들이나 청년 친구들이 이제 뭔가 문화예술 혹은 뭐 창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컨텐츠를 채워가는 그런 걸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 앞에 갔다가 아주머니 말씀에 정신이 막 번쩍 드는데요. 돈 있는 사람, 뭐 정치인, 고위공무원 이런 사람들 빼고 다 돈 없다. 전기세도 못 낸다. 이런 주인 아주머니의 말씀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체감 경기와 민심을 어떤 말들보다 좀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브루터스 너마저 이런 그 시저의 말이 유명한데 이대 앞 너마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쇼핑몰 때문에 거대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체감하는 거리 문화가 죽었다. 이런 말도 귀에 많이 들어왔는데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부동산 개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공간과 상인들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이 들어서서 좀 반가웠다라는 그런 취재였던 것 같은데요. 정말 활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융합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티즌 다녀왔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대입학?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 그룹.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원전 고리 1호기 오늘 새벽에 멈췄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이나 정비를 받고서 돌아가기 시작한 지 50일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여름뿐만이 아니라 겨울에도 강추위가 있으면은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급 부족한데 전력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전력난과 전기요금 이런 얘기들을 한번 좀 전문가와 나눠볼까 하는데요. 서강대 과학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학부가 맞나요? 예, 이덕환 교수님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소개 잘못 드렸나요? 아, 괜찮습니다. 네, 지금 그 고장난 고리 1호기까지 해서 원전이 지금 23기가 있는데 6기가 멈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원전이 한 30% 정도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원전 계속 멈추면은 그렇지 않아도 공급 부족한데 전력난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예, 우선 그 원전 그 고리 1호기가 멈춰선 것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인을 밝혀내고 나서 그
파악을 하면 되고요. 네. 이 발전소들은 지금 굉장히 대형의 정밀 기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멈춰서는 경우가 있는데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전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화력 발전소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네, 어떤 지난 2년 동안 그 계획 정비 그러니까 네. 정기 점검을 받지 못하고 지금 극도의 피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언제 멈춰설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화력 발전에 그게 더 많죠? 훨씬 더 많죠. 한 60 거의 지금은 그 70% 가까이가 화력 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이게 우리 부족한 공급을 메우기 위해서 정말 노후하고 정비도 받아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화력 발전소가 돌아가는 게 문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완전히 멈추는 것도 일단 걱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어떻게 반년 동안이나 정비를 했는데 이렇게 멈출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라는 게 우리가 네. 생각하듯이 그렇게 뭐 몇 년 동안 계속 돌릴 수 있는 기계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가끔 멈춰섭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이유 때문에 멈췄으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 특히 네. 원자로 쪽에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심각한데 네.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아마 발전기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다면은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예. 네. 네. 근데 이게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후돼서 이제 다시 또 재가동된 거 그런 것도 좀 문제였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이지만은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화력 발전소의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예. 많이 안 알려진 부분 중에 하나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 보면은 요금을 올리는 쪽으로 전력난을 해소하려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전기 요금이 계속 오르니까 이 예. 부분도 사실 국민들은 저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항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을 이번에 관리를 못하고 이게 소비를 줄여라라는 쪽이 아닌가. 그렇죠. 네.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네. 무조건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무조건 줄여라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네. 이번에 그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정부에서는 피크타임의 수요가 80만 킬로와트가 줄어들 거라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전기요금이 3번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까 겨울철 전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3년 동안에 겨울철의 전기 수요가 여름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 겨울철이 훨씬 더 심각했었고요. 그런데 그 지난 2년 동안에 3번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겨울철의 피크타임의 전력 수요는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무려 340만 킬로와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날씨 추워서 전열기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전열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 가정용 전기는 한 20% 미만이고요. 문제는 산업용과 그 농업용입니다. 네. 그게 다 합치면은 70%가 훨씬 넘는 그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 산업용과 농업용은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해서 끌 수가 없습니다. 네. 공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주택용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네.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비싼 요금을 감소하면서도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상황이 고려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수요를 예측을 하지 못하고 공급을 제대로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묘하게 여론이 조작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이제 전기요금 오를 때 주택용보다는 뭐 산업용을 올려라 이쪽으로 얘기가 많이 됐잖아요. 지금 지적하신 예.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지난 이번 특히 이번에는 네. 정부가 국회를 먼저 동원을 해가지고 네. 주택용만 올리겠다는 엉터리 정보를 먼저 띄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언론이 그냥 국민들하고 언론이 같이 왜 산업용은 안 올리느냐 하고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그 지금 산업용을 6.4%나 올리는 네. 정말 폭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예, 예. 우롱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고요. 예. 더 심각한 것은 지금 그 안 그래도 지금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발전용 석탄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국민들은 지금 뭐 그 비싼 전기요금에 비싼 기름값에 죽을 지경인데 네.
정부 스스로 앉아서 상승 요인을, 원가 상승 요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무슨 정책 방향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뭐 산업용은 그동안 너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이 정도 올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걸로 또 한전적자 메우려는 게 아닌가. 그것도 잘못된 예. 정보입니다. 네. 한동안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많이 쌌던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만 보면요. 지난 2년 동안 5번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산업용은 무려 33%가 올랐습니다. 네. 주택용은 10%가 채 안 됩니다. 네, 주택용은 누진제가 적용이 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이렇게 민감한 그런데 산업용도 2년 만에 33%, 3분의 1이 올랐고요. 네.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두 배가 올랐습니다. 네. 산업체들한테 그 혜택을 줬다는 거는 10년 전 얘기고요. 네. 10년 전 얘기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정부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일부의 주장에 의하면은 산업용은 이미 한전의 원가보다 예.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예,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산업부에서의 변명은 아, 그게 아니고 무슨 사회적 비용이 더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국민을 정말로 바보로 하는 거죠. 사회적 비용이라고 언급을 한 게 아마 네. 밀양 사태 같은 것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네. 그 정부가 얘기하는 그 전기의 원가라는 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어쨌든 이게 전력 소비자는 사실 개인이기도 하고 주택이기도 하고 산업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전력 소비자들에게 그 이분법적인 어떤 그 갈등 구조를 넘기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기업하고 이렇게 대립구도를 가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많이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예. 결국 이 전력난이라는 것은 수요 예측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원전 비리니 뭐 이런 문제들을 얽혀가지고 공급 제대로 못하고 이런 정부 있잖아요. 아, 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네. 지난 한 15년을 돌아보면요. 네. 90년대 중반에는 전기가 남아 돌았습니다. 아, 우리가 그렇습니다. 원전을 많이 네. 지어가지고 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주유소에서 대낮에 그 저기 수은등을 아주 막 정말 네. 햇빛보다 더 밝게 켜놓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그때 연료 소비 현대화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요. 유류세를 왕창 올렸습니다. 네. 그것도 아마 90년대, 2000년대 초반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2002년도에는 또 발전사들을, 한전을 분사를 시켜가지고 발전사들 사이에 경쟁을 유도해서 전기 원가를 낮추겠다. 네. 이렇게 해서 전력산업 개편을 했어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경쟁은 안 생겼습니다. 어쨌든, 원가는 안 내려갔고 네. 투자만 줄어들었고 부실만 늘어났고요. 더 중요한 거는 2008년에 녹색 성장을 외치면서 탈석유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무슨 뭐 수요 예측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가 명백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전기의 시대가 왔으니까 석유 그만 쓰고 전기 써달라. 라고 얘기를 했던 예,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기름값에다가 엄청난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 유류세를 부과를 했죠. 부과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예. 지금 요금 정책으로만 자꾸 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바꾸기 위해서 예. 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는지를 좀 간략하게 시간 우선, 문제 때문에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전기요금이 싸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싼 건 아닙니다. 네. 원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전기요금이 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요, 기름값보다 싸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정부는 의도적으로 전기요금이 싸다는 말만 하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기름값에 붙어 있는 유류세를 내리는 겁니다. 유류세 인하, 예. 그렇죠. 유류세를 네. 내리면은 전기요금이 그렇게 지금 저는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해요. 네. 정부만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여쭤볼 예. 게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여쭤봐야지 될 것 같고요. 예, 아쉽습니다. 원전 문제나 이런 부분까지는 질문을 못 드려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예. 지금까지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의 이덕환 교수와 말씀 나눴고요. 전기요금과 에너지 정책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 금요기획에서 심도 있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요금제요. 뭐 사장님이라고 별 거 있나? 이랬던 고창석 씨가 휴대폰 요금제요. 아 사장님이면 유플러스 사장님 요금제를 써야지. 요금제만 가입해도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쿠폰까지.
가게 홍보에 힘이 되는 유플러스 사장님 요금제 유플러스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시각자극에 대한 인간의 순간 반응은 0.2초에 불과하다. 제네시스, 인간의 순발력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니르프르 크림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잠시 후 4부에서는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이 있고요. 또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에는 경매시장 동향 살펴보니까 상담이 있으시거나 또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참여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4부에서는 알짜 부동산 정보 순서와 취업 내비게이션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의 앱이 있습니다. 예스와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 그리고 김윤경의 생생경제 웹사이트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국립극단에서 공연하는 해경궁 홍시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카메라를 볼 줄 안다는 것. 손이 떨려도 빛이 어두워도 뚜렷하게 찍히는 OIS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사자. LG G2. 시각자극에 대한 인간의 순간 반응은 0.2초에 불과하다. 제네시스, 인간의 순발력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니르프르 크림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제게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금융에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한 명의 부자보다 100명이 잘 사는 부자 동네를 키우는 금융. 우리 동네에 먼저 투자하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은 신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금융, 신협.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집 때문에 어려운 분들 많으시고 그래서 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경매 시장에 또 물건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전세난이 계속되니까 아유 그러면 그냥 내 집 사자 이런 분들 때문에 경매 시장이 또 붐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에는 경매 시장의 동향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경매로 내 집을 그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옥션의 하유정 선임 연구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전해드린 게 맞나요? 경매 시장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하던데. 예,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아파트 경매 시장이 열기를 띠고 있는데요. 네.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경매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낙찰가율하고 낙찰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올 들어 그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1월에는 74%였던 평균 낙찰가율이 11월 현재는 82.8%로 8%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감정가 5억 원 아파트가 1월에는 3억 7,050만 원에 낙찰이 됐다면 네. 현재는 4억 900만 원의 주인을 찾는 셈입니다. 그 낙찰율도 40%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경매에 나온 아파트 10가구 중에 4가구는 그 반드시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붐비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일단 네.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전세난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내 집을 정말 살 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지금이 기회가 좋을 것 같아요 경매에. 네. 그래서 인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전세난이 가장 이제 경매 시장에 큰 그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경매 시장에 이제 활기가 도는 데는 이제 집값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8.28 전월세 대책 이후에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싼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비싼 전세집 대신 경매 시장에서 내 집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매로 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나요? 예, 지금 그러니까 현재 서울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한 60% 선인데요. 네.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를 살려면 전세값이 한 2억 4천만 원 정도가 네. 필요합니다. 예, 이 아파트가 만약에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는 예상 감정가는 한 시세의 한 90% 선이라고 보면 3억 6천만 원 선인데요. 네. 이 아파트를 이제 그 전세 값으로 살려고 하면 한 66%의 낙찰을 받으면 이 아파트를 아까 말씀드린 2억 4천만 원인 전세 값으로 아파트를 네.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 네. 시장이 오를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된다면은요. 근데 이제 네. 물건이 어떤 건지를 감정을 잘 못 하잖아요. 이 수요자 네. 측면에서 그런데 네. 뭐 어떤 게 이게 경매에 있을 때 경매에 참여해서 내가 집을 사는 게 좀 좋은지 그런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경매에 뭐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한 달에 뭐 1,000여 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아파트 중에 이제 유찰이 좀 한두 번 이상 되고 그다음에 권리 분석을 통해서 추가로 낙찰자가 인쇄해야 되는 금액이 없는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보통 말하는 이제 우리가 집을 살 때 말하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대단지 아파트이면서 뭐 그런 요소도 이제 추가적으로 되면 아주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유찰이 한 두 번, 두세 번 정도 되는 네네.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보통 그 정도는 다 되나요? 아파트 요즘에는 이제 편형별로 좀 달라지는데요. 네.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1회 유찰되면 거의 대부분이 낙찰이 되고요. 네. 이제 중대형 편형 같은 경우에는 2, 3회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역시 경매 시장에서도 중소형이 인기군요. 네. 중소형이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거의 전세값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네. 이제 아파트를 장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렇게 차이가 네. 없는 건가요?
그 전세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전세가보다 이제 경매 최저가가 이제 그 더 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실정인데요. 네. 그러니까 경매 최저가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가에서 이제 유찰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아무도 없으면 유찰이 돼가지고 네. 이제 최저가부터 쓸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네. 그 경매 최저가가 이제 그 전세가보다 이제 전세가보다 이제 경매 최저가가 더 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 올해 이런 물건들이 되게 많이 증가해서 2009년보다 한 30배 이상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이게 몇 년 전인데 그때는 이제 투자 네. 입장에서 경매 시장을 노려봐라 뭐 이런 책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랬어요. 네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 측면에서 지금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투자 측면에서도 네. 좋은 물건들이 있고 좀 참여해 볼 만한가요? 아, 예. 그 투자자 측면에서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보통 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제 투자할 만한 물건들이 상가, 특히 상가에 네. 사람들이 이제 월세를 바라고서 경매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상가 경매. 특히 경매로 네. 예. 예, 상가를 투자하게 되면은 시세 차익도 얻게 되고 네. 월세 수익도 얻을 수 있어서 네. 사람들이 경매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경매로 낙찰을 받고 싶을 때 주의할 사항 몇 가지만 딱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 낙찰가율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그 고가 낙찰은 좀 피해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네.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알려주시면 예. 네네. 그,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이 네. 집값을 넘으면 깡통주택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네. 그, 낙찰 명도도 쉽지 않은데다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좀 피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지옥션의 네, 예, 하유정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취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보를 알면 조금 더 빨리 쉽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는데요. 취업에 대한 정보와 방법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상담 내용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9133님인데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현재 정규직 사원이지만 아기를 낳고 시간제 일자리로 일할 생각도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회사 남자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시간제 일자리가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시간제 일자리란 네. 근로자들이 자신의 필요와 의지 등 상황에 맞게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고 기본 근로 조건을 보장받으며 복리후생에 차별을 받지 않은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너무 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대부분 이게 이 시간제 일자리라는 게 알바, 아르바이트랑 뭐가 네. 다르냐라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네. 많은데요. 차이가 있다면 상용제 시간제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간제에도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시간제 일자리가, 공공기관이나 네. 공기업 혹은 이제 대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좀 반듯한 시간제다.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반듯한, 이게 정부에서도 썼던 표현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은 네. 네, 이게 또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해하고 있는 대로 제 생각을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제 일자리의 장점은 우선 기업의 경우에는 육아, 정년, 퇴직 등으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전문직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인력 부족 해소와 함께 숙련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네. 그리고 근로자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짧은 근무 시간과 개인의 건에 맞게 근무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제 일자리의 장점이 뭐 전문직이나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가장 우려가 이제 되는 점은 또 반대로 질 낮은 일자리의 확대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직업에. 네. 일하는 시간이 절반이면 임금도 절반으로 줄 수 있고 또 시간제 근로자는 승진기와 호봉 상승 등의 기회도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점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간제 일자리 대상이 대부분은 경력 단절 여성이나 퇴직계층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취업률 상승의 최우선 대상이 청년층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간제 일자리의 할애가 이쪽 계층으로 하게 되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쪼개기 시작하면 오히려 또 청년층에게는 소외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죠. 또 일부에서는 이런 일자리에 사실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고령층이 가야지 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단순한 업무로 해서 청년층을 뽑아서 질 낮은 정말 일자리가 될 우려도 수도 있다. 있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경단녀라고 하는 이 경력 단절 여성이나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일자리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제 일자리라는 게 여성을 일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이제 정책적인 시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 가정 생활과 일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도움이 무척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게 그 이 일의 그 질도 같이 좋아지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도치 않게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층이나 이런 분들도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어쨌든 정보에 귀를 기울여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봤는데 그때 네덜란드 사례를 예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됐었다라고 했는데 네덜란드나 뭐 또 다 잘 됐던 그런 해외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저도 뭐 이렇게 나오면서 공부를 좀 시작한 건데 최근 국내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논의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는 이미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서 고용의 질을 개선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 뭐 네덜란드 말씀하신 뭐 독일, 영국은 고용률이 이미 그 70%에 진입해 있는 국가들인데요. 이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기간 중에 3에서 4%대의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고용률이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고용률 70%로 진입하는 가정의 어떤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보면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는데요. 총 고용 증가율 1.5%보다 시간제 일자리 증가율 3.7%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례들 때문에 해외 사례들 때문에 국내에도 고용률 70% 진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간제 일자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덜란드도 그렇게 잘 됐던 그런 역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도 시간제 일자리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국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1982년부터 그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당시 청년 실업률이 30%를 웃도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노사정 대타협에 이제 성공하면서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근로 시간을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단축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시간제 여성 근로자를 위해서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을 같이 하면서 사실 이제 99년에 이르러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병행이 돼야지 그렇죠. 돼요. 이런 게 없이 그냥 늘린다고 하면은 누가 이 자리에 꼭 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그 여성들이 취업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육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육아를 하는 것하고 육아를 또 어디에 의탁하는 것하고 그 비용이 비슷하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그 비용에는 정말 돈도 있지만 네. 이 아웃소싱을 하게 그렇죠. 되는 것에 대한 그 감정적인 그런 네, 네. 위험 요소, 네 이런 것들도 네.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시간제 일자리가 질적인 부분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 네덜란드 사례처럼 육아 시설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정말 양질의 일자리들이 있어서 급여 그 뭐랄까요 그 급여 수준이 좀 네. 높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좀 성공하기 어려운 네, 제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도 됩니다. 그럴수록 정말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나왔으면 그렇죠. 하는 그런 생각이 네네. 들고요. 이게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있던 걸로 알고 네네, 있고 삼성도 6천 명인가 뽑는다 뭐 그런 네. 소식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 26일 코엑스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2013년 시간 선택제 일자리 체육 박람회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려가지고 관심을 보여줬었는데 82개 기업이 참여해서 시간제 선택 시간 선택제 일자리 1만 명 채용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뭐 직종에는 심리 상담사, 통번역사, 뭐 번역사, 약사 등 전문직도 있었는데요. 전문직이네요. 네. 근데 이제 대개는 고객 상담, 판매, 매장 관리, 승무원, 텔러 네. 이런 이제 등 유통이나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네. 제조 건설업이 주를 이뤘는데 이때 뭐 단순 이제 근로직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주요하게 아직 이제 나온 공고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잘 분석은 안 되는데 예상컨대 올해 진행되는 방향은 전문직 비중보다는 이런 이제 시간제 일자리 단기 네. 투입이 바로 가능한 그런 네. 일자리들 중심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전문직군 이런 쪽보다는 좀 단순 노무직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걱정이 돼요. 대기업은 네. 이런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당장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그만큼의 또 비용을 치러야지 되는 부분이니까 네네. 부담스럽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 명이라는 것도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사실 감이 잘 안 오고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요. 네. 그 일단 예상은 어떤 일자리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네. 또 이제 초미의 관심사이고요. 지금 이미 이제 아까 삼성 뭐 한화 이런 데서 이미 네. 시간제 일자리 공고들을 좀 내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 기능직 뭐 이상의 그런 일자리로 이제 가면 이게 좀 정부에서 기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려 사항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에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여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 제도들과 같이 네. 좀 이루어져야 성공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죠. 예상이 되고요. 단발적이지 않으면서 네네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잉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Look, Americano. Luca. 한화 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 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96영호님 의견 주셨습니다.
한여름에는 전기가 부족화돼서 페트병에 얼음 얼려서 끌어안고 자면서 전기를 아꼈는데 가을에는 전기요금 올려서 서민들의 또 부담을 주고 겨울에는 또 전기 아끼려고 뽁뽁이 사서 창문에 다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는 모습이 꼭 난민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잘 생각해보면은 정부의 잘못인데 우리가 마치 낭비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기 절약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력난과 전기요금 문제는 예고해드린 대로 내일 금요기획에서 심도 있게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